금요일에만 100만 주 이상 순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 700억 정도 순 매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주펑 관련해서 지금 폐소, 소송 폐소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 현대모비스라든지 삼성중공업, 특히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중공업이 뭐 지속적인 매도가 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주간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을 잠깐 좀 언급을 드린다라면은 3.72% 상승한 1840.1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참 오랜만에 91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기대를 했었지만 매수폭 자체가 크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겠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매수 유입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부분이 추세적으로 상당히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6,1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뭐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IT 또는 이제 건설 쪽으로 상당히 좀 순매수를 좀 많이 보여주었고요. 그러니까 전업종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했던 부분은 시장의 힘이 그만큼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지금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기관의 영향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쪽 살펴봤고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크게 상승이었죠. 2% 이상 올랐었는데 수급주체 동향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외국인은 지속적인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진 않고요. 39억 정도 매도, 그 다음에 지금 기관 한 26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기관의 매수가 살아있다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 우량주가 지금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급락이 나오는 반면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강세,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시는데, 뭐 다음이나 지금 보신다면은 기타 뭐 방송 컨텐츠 업체 SBS 컨텐츠 허브라든지 기계 관련 업종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마보다는 지금 실적과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는 뭐 부각이 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IT 부품 이러한 부분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이 될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관련 업체, 그러니까 지금 줄기세포 관련 업체죠. 메디포스트라든지 차바이오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테마가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IT 부품, 특히 지금 서울 반도체겠죠. 히카중의 상해 종목계에서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STS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체크하셔갖고 그 안에서 뭐 실적이 좋고 시장 점유율이 좋은 종목들이 무엇인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신다라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 상위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덕산아이메탈 한 70억 정도 순매수, 아무래도 관련 테마로 좀 묶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급등했던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 한 61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CJ E&N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그러니까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의 매매 동향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게임주와 지금 인터넷 포털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황조차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나 지금 다음이라든지 SK컴즈 같은 이런 인터넷 포털 관련주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 테마가 부각이 됐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차 바이오엔 69억, 그다음 메디포스트 지금 50억 정도 순매수로 보이면서 줄기세포 관련 테마가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5거래일제 상승 랠리를 펼쳤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열렸던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결과를 놓고 회의는 말잔치였다라는 평가를 하던데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도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경제지표도 발표가 됐었는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소비 기대심리지수인가요?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인데요.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 금요일 그 목요일에 목요일에 상승 분위기가 금요일 시장 초반까지 좀 이어지는 분위기가 조금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 및 각국 중앙은행들과 공조에 나서면서 유럽은행권에 대해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과 그리고 유럽 재무장관 회의 기대감을 위해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하는 좀 원동력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달러 유동성 공급 소식으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상승 출발은 유럽 중심은 무디스의 이탈리아 신용 등도 하향 조정 가능성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 융자분 지원이 10월 안에 확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위해서 영국과 그리고 독일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3대 지수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미 그 대형은행들에 대한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이미 겪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여파가 프랑스 쪽으로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조금 홀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 유럽의 최대 이슈는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16일, 1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그 열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타개책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과감한 행동을 촉구한 미국에 대해 재정 문제 해결이나 잘하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글로벌 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스 구체금융 차기분 지급 여부를 10월 초에 결정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추가적인 은행 지원이나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 디폴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럽이 힘을 합치한다는 원론에만 동의를 했고요.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금융거래세 도입과 유럽 재정안전기금 확대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혀 타협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금융거래세 도입을 프랑스와 독일은 찬성을 했지만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대규모 정부 구제금융 비용을 은행들에 전가시키는 셈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부과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가이트는 미 재무부 장관이 4,400억 유로인 유럽 재정안전기금의 확대를 주장했지만 유럽은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다만 유럽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발행시장 국채 매입, 유통시장에서의 국채 매입, 사전 예방적인 신용 라인 개설, 은행 자본 제약 승적으로 활용한다는 데는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서 핀란드에 제공한 담보 문제 관련한 논의에서는 분명한 해법은 도출되지가 않았습니다. 담보물은 모든 국가 열려있어 하며 또 비용을 수반한다는 데는 원칙적인 합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그 시장에서 원했던 뭐 어떤 구체적인 부양책, 미국에서 나왔던 그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실망적인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가 디폴트를 가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반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지원책이라도 나설 것이라는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원하고 그 그리스 디폴트 어쨌든 회의에서는 그리스 디폴트에 관한 부분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 그리스 디폴트에 관한 부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앞으로 해소해 나갈지가 조금 키포인트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틀일째로 열리는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고요. 개장 전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봤을 때도 은행주와 에너지주가 장 초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유럽 재정 안전기금 확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말잔치에 그쳤다는 그런 실망감을 해서 장중한 때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하지만 하락 전환했던 그런 지수가 그리스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지원 약속 그리고 유로존 위기 수습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안도감을 해서 장 후반까지 상승 전환하고 난 뒤에 소폭 상승세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소폭 그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 통합지수도 마찬가지로 0.5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 않았지만 지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향후 미국 경기나 소비 지출 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지수인 9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게 57.8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본다면은 8월 달까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소비 심리 지수가 큰 폭으로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9월 달에 와서 조금 돌려줬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전달 55.7보다 소폭 상승을 했고 예상치를 또 상회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부 지수인 소비자 기대 심리 같은 경우는 47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 47.4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향후 6개월 내에 소비 지출과 경기 전망 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80년 5월 이후에 3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이슈로 꺾고 있는 모습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12개월 내 경기 전망을 묻는 지수 역시 40에서 38 정도로 낮아지면서 2009년 2월달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경제 여건에 대한 신뢰 지수를 나타내는 지수 같은 경우는 68.7에서 74.5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또 1년 뒤에 인플레이션 전망을 묻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7%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3.5% 대비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앞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 말 그대로 소비에 관한 그 개인들의 그리고 대중들의 소비 심리를 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기 선행 지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앞으로의 소비 경기 그리고 경기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어떤 유럽 문제가 좀 해소가 된다면은 마찬가지 그렇다면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소비 심리 지수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만큼이나 소비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어떤 그 판단 요소로 확인을 하는데 소비 심리가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선행 지수, 경기 전망에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연결지어서 경기 선행 지수와 경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소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간다면 고용과 한번 연결지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은 중요한 지표라고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5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투자 의견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 투자 증권의 의견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주 국내 증시가 불안한 대내외 변수 속에서도 유럽 사태에 대한 글로벌 정책 공조의 강화 조짐으로 후반 강한 반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역시 반등 무드는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업종별로는 IT와 자동차 및 부품, 철강과 보험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지난주 국내 증시는 외부 뉴스 플로어에 따라 롤러코스터 장세가 확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 이벤트 중 FOMC가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예단보다는 대응에 초점을 두고 내수주 및 기관 선호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LIG 투자증권은 이번 주 증시 전망으로 정책 변수가 많아 일이 일비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간 기준으로 추가 반등을 예상했습니다. 단 주초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실망감과 국내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등으로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 표명에 근거해서 저축은행 구조 조정이 일단락됐다는 점과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의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투자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연결이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동양종금증권은 투자 의견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10월 중순까지를 투자 기간으로 보고 계량 분산 모델에 근거한 컨디션을 종합을 해보면 섹터별로는 경기 소비재, 에너지, 산업재가 유망해 보이며 업종별로는 기계, 디스플레이, 항공, 화장품, 담배, 통신 서비스, 자동차 부품에 상대 매력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경기 민감주들의 회복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지되었던 내수주, 방어주 중심의 매력도 우위가 조금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동안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시가총액 상위 업종의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3개월 이상 진행된 그 주가 차별화, 즉 경기 민감주와 수출주 중심의 하락이었는데요. 앞으로 턴어라운드 또는 저평가주를 중심으로 트레이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변수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현 상황에서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3개월째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 민감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게 된다면 5월까지 주도주였던 화학, 정유, 자동차, 지주회사 업종은 7월과 8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주가 차별화 현상이 심했고 차익 실현 의지가 높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8월 이후 외국인의 주요 순매수 업종은 인터넷, 음식료, 화장품 등 상반기 주요 순매수 대상이자 주가 급락 부분면에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유지한 업종들입니다. 물론 변화의 조짐은 있겠지만 여전히 내수주를 관심에서 배제할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5월 이후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추세와 함께 향후 전망치의 신뢰도 저하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게 된다면 최근의 주가 차별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폭과대주에 대한 접근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업종을 살펴보게 된다면 기계, 디스플레이, 항공, 통신 서비스가 이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말씀드린 이상의 내용을 종합을 해본다면 경기 방어주와 내수주 중심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트레이딩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닝 사이클과 저평가 여부를 고려한 접근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유망한 업종을 살펴본다면 기계, 디스플레이, 항공,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해석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방어 업종에서는 그 화장품과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동양종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투자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잡이용법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올랐고요. 184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역시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유럽 지역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5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와 함께 유럽 지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악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 관련 리스크인데요.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6개월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금융주에 대해서 악재가 상당히 많았는데 향후 금융주의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리 동결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다른 은행주에 대해서 악재가 상당히 많았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0원 이상 급등한 날도 있었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 35원 이상 급등하면서 외환시장을 경색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과연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환시장, 이 국내 이 금융기관들도 많이 촉각을 내세우고 있고요. 금융당국도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상승세를 꺾지 못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움직임, 외환시장과 향후 우리 증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악재가 상당히 많았고 상승세로 접어든 우리 증시 향후 향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1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40분도 채 안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두 분의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홍혜진 팀장님, 예, 오늘장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또 들고 계신 분들은 예,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보신다면은요, 아직까지는 동시효과 시간이 아니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중요한 부분 지난주에 좀 마감을 했었던 나스닥 지수인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그럼 보시면서 좀 언급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이 종가 마감한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6주 만에 사상 최고가를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상당을 좀 뚫어버리고 나서 262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최고가 마감이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가 좀 많다라고 의미를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악재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런 악재를 지금 뛰어넘는 수급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악재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매수세는 더욱 강화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서서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1,800포인트 돌파 시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매물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의미를 해석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기환이 상당히 좀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아쉽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영향력보다 기관의 자금 영향력이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보다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기관이 얼마만큼의 시장을 좀 받쳐주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수 안 해준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기관이 매수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뭔지 좀 찾으셔가지고 지금 뭐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좋지 않은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뭐 21선까지 뭐 이탈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탈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되는지 여부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그러니까 주초에 흐름이 안 좋을 경우에 주말에 흐름이 개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1950포인트죠. 추세선으로 보신다면은 1950포인트의 안착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인데 이 라인의 안착이 있기 전까지는 추세적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추세 매매보다는 좀 단기적인 수익률 싸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보신다면은 실적이 지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업종, 그 다음에 지금 종목 중에서도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좀 찾아보셔갖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쪽으로 대해서 좀 매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홍혜진 팀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외국인들의 수급 프로그램 매매 동향 중요하다 하셨었는데 네,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은 어떨까요? 예, 지난 금요일 같은 게 상당히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서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러면서 시장 베이지스가 대폭 호전이 되면서 강한 프로그램 매수에 유입됐다는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홍희진 팀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나스닥 그리고 S&P 선물이 지금 현재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변수들을 한번 지금 한번 그 잠시간 동안 꼽아봤는데, 유럽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그리고 뭐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긴축론, 그리고 금융거래세 논의, 그리고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이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런 나스닥 선물 그리고 S&P 선물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개장하고 나은 뒤에 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대변수 다섯 가지 이 부분 중에서 한 가지가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고 나서 조금 시장에서 나온 대변수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급에 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수급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을 좀 말씀드린다면, 전일 좀 시장 베이스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베이시스가 콘텐코 상태는 유지를 하겠지만 지난 금요일보다는 조금은 양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보다 시장 배수가 좀 낮기 때문에 콘테코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폭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좀 유적을 시켜 간다면은 조금 장중 조정으로 그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일 조금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전강 후약보다는 조금 조정으로 장중 조정으로 좀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변수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지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오늘 쪽에서 한 1850포인트 정도 한번 지지력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밴드를 봤을 때는 1750포인트와 1900포인트 정도의 어떤 박스권,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1900포인트를 조금 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1900포인트를 조금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아진다면 시장은 의외로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한번 더 붙여보고 싶고요. 자, 이 정도만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도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어떤 지표에 관한 부분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번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슈에 관한 부분을 조금 같이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지표 그리고 FOMC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20일 같은 경우는 8월 주택 착공 건수, 허가 건수 그리고 21일에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 좋을 부분이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 확인, 여전히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는지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더 크게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8월달 경기선행지수가 지금 발표가 되는데 경기선행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어떤 우하향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시장 경기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만 나올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19일날 그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세 신설에 관한 부분을 의회 특별위원회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자 고소득자에 대한 어떤 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소득세에 관한 부분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어떤 초고소득자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5% 정도로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어떤 그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득세보다는 장기 자본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득세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기 자본소득세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제출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의회에 충돌이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다섯 가지 이슈에서 좀 빠뜨렸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어떤 부자세 신설에 관한 부분도 조금은 어떤 그 나스닥 그리고 S&P 선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20일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1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2일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국가들의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어떤 그 회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면 그 유럽 국채에 대한 부분을 매수 유럽 국채 매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유로존에 대한 국채를 매입할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월 23일 25일 같은 경우는 IMF 연차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온지도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나라 업종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본다면 지금 현재 그 9월 14일 이후에 전 업종이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 업종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한번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갈 현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8월 8일 이후에는 좀 1700포인트 이탈하면서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이후부터 업종이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어떤 업종의 흐름을 현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검은색 굵은 선이 종합주까지 있을 코스피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대비 강세 업종이 IT, 자동차, 철강, 건설, 내수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대비 약세 업종은 조선, 화학, 은행 업종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14일 이후에 코스피가 상당히 우측 화면 우측을 보시면은 9월 14일
이후에 코스피가 반등하고 난 반등을 할 때 전업종이 이렇게 똑같이 반등하는 것을 볼 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 대비 강한 업종은 시장 대비 강한 업종이 현재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IT, 자동차, 철강, 건설 쪽으로 조금 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전에는 차화정 이런 부분이 시장 좀 이끌었지만 지금이 만약 지금 시장에서 만약 상승으로 추세가 좀 전환이 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IT, 자동차, 철강, 건설 쪽이 조금 주도업종으로 나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상승 추세 돌아서줄 때 이런 업종이 똑같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업종들이 강세로 돌아서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대상 LS, 삼성생명, 스카이라이프, DIC 그리고 아미노로직스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과 NHN 같은 경우 수급은 좋지만은 어떤 추세가 조금 무디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시켰고요. 그래서 대신에 LS, 삼성생명, 스카이라이프를 포함시켜 봤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LS, 삼성생명, LS 그리고 스카이 LS, DIC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스카이라이프는 외국인과 기관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 외국인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고요.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 뭐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요. 오늘 가지고 난 단기 종목처럼 어떤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한 종목씩 들을 텐데요. 먼저 홍혜진 팀장님 어떤 종목 공략하실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대형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뭐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갖고 나왔는데 일단 고려화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화연 보신다면은 고려화연 같은 게 이제 주가 자체는요 은값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뭐 금값 상승에 수혜주들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금의 매출은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매출이 한 35%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만큼 은값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은값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지금 귀금속이겠죠. 금도 있고 뭐 은 같은 경우 그쪽으로 이제 투기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은에 대한 수요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투기 그러니까 투기 지금 대안으로도 은이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나는 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신다라면은요, 지금 차트 그림 잠깐 보신다라면은 외국인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5월 때 급락 시점보다 지금 현재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외국인이 매도하더라도 그 물량을 좀 기관이 철저하게 좀 받아내주는 그러니까 물량의 손바뀜이 좀 단기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지만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거, 그러니까 아닌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차트 흐름 보신다면 121선에 대해서 지금 지지를 하면서, 예, 지금 우상향으로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추세 매매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은값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라면은 고려화연의 주가도 동반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부분. 그 다음 면이라든지 아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격 같은 경우는 41만원에서 41만 5천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는 살짝 좀 낮은 가격인데 121선 가격 정도에 좀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분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43만 5천원, 그러니까 뭐 이평선이라든지 가격대에 대한 뭐 국가보다는 한 5% 정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조금 지금 생각하셔가지고 한 5% 정도는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9만원 이 부분만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만 잘 되신다면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종목은 아니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혜진 팀장 고려아연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예, 여전히 뭐 단기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쌍방울 투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쌍방울 투하이 같은 경우에 2008년 5월달에 TCN 코로부터 인적 분할한 국내 대표적인 네이 속옷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어차피 알 수가 있듯이 쌍방울
나타나는 내외업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에 대한 그 전환이 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부분 말씀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하락하고 하락이 좀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V자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도 이렇게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V자 반등이 다시 한번 1600원까지는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충분히 매수가 그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페 타시스 같은 경우에 50원 차이로 조금 매수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목표가에 가긴 했지만 매수가를 좀 주지 않았으면 아쉬운데 오늘 같은 종목은 좀 매수가를 좀 주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350원에서 1400원 정도 한번 매수가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아래 5일선과 좀 21선 사이가 있는 13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조금 1480원 정도 일단 설정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준다면 2차적으로 추가 반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대박 전략 정태근 전문가 홍희진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동시호가 상황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신중하게 투자 결정 의견 잘 추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